앞으로 코딩을 쭉 해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코어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을 쭉 하나씩 작성해 나갈 텐데, 이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바닥에 사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뭐 클라우드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고, GCP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의 아주르라고 우리는 보통 발음하는데, 그쪽은 아젤이라고 그러죠. 아젤. 미국에서 발음할 때는 그냥 아젤.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주르, 아주얼, 어젤.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발음을 합니다. 이 셋 중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기준, 우리가 지향한 오픈에시 플랫폼에 기준적합해서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OP의 프로토타입을 작성합니다. 타입이죠.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별도의 오픈에시 플랫폼을 작성하게 될 텐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거는 IPv6가 아니라 IPv4로 모든 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IPv4로 작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는 IPv6로 다시 리메이크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작업을 진행하니까 일을 굉장히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이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고, 현재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들어와 보시면은 패널들이 있어요.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리소스, 현재 쓰고 있는 리소스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플랫폼 다큐멘테이션 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문서들이 있는데, 이걸 다 읽어보고 작업을 하려면은 세월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그때 참조하면서 일을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하는 언어가 이거예요. 주로 이제 고하고 자바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강의를 지금 올려놓은 것이 노드하고 파이썬하고 두 개를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노드를 쓰겠습니다. 노드 JS를 써서 프론트엔드를 올해 주로 구현할 텐데, 여기서 이제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백엔드도 노드 JS를 같이 써서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고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시스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들, 이건 지금 대시보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시보드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Getting Started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것들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 중에서 중요한 문서들, 우리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살펴볼 겁니다. 컴퓨터 엔진, 뭐 스토리지, 그리고 밑에 좀 올려보면은 앱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앱 엔진하고 컴퓨터 엔진, 클라우드 스토리지 중에서 엔진은 두 개가 있죠. 컴퓨터 웹 엔진인데, 컴퓨터 엔진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그냥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인프라스트럭처고, 이거는 그냥 서비스 에저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비스 쪽이고, 얘는 인프라 쪽이고, 근데 우리한테 맞는 거는 위에 있는 컴퓨터 엔진이죠. 그리고 앱 엔진과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펑션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클라우드 펑션도 오래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작업을 진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능들 하나 살펴볼 텐데, 그 소스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와 리파지토리 요것들을 깃입니다. 깃허브에 있는 깃하고 연동시켜서 우리의 소스,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들을 다 정리해 나갈 요것들이죠. 요 소스들을 그대로 이용을 뭐예요? 구글에서 같이 소스 리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작업해 나갈 거고, 그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면 디플로이먼트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엔드포인트는 이게 클라우드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클라우드 펑션은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의 펑션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펑션들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의 프로그램은 크기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펑션 자체를 아웃소싱하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API를 구성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픈에이지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API잖아요. 이 API를 구글 클라우드 펑션 API, OP API죠. OP API. 지금 우리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다 API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죠. 이 코드 펑션 하나하나가 다 API를 구성하는데 이 녀석들을 가급적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펑션, 클라우드 펑션 형태로 해서 마찬가지로 구글 내에 API Space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아웃소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의 크기가 확 줄어들게 되죠. 우리 크기가 예를 들어서 1메가짜리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서 900킬로바이트를 구글 클라우드에 집어넣어버리고 클라우드 펑션으로 구현을 해버리면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100킬로바이트로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해나갑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 학습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다 감을 잡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략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펑션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볼 텐데 맨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 클라우드 런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런처는 뭐냐니까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서버들, 서비스들, 프로그램들을 기성품으로 딱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상품 진열하듯이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앞면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이런 트러스티 리눅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윈도우 서버마저도 여기서 구글에다가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컴퓨터를 사서 내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던 그런 운영체제라든가 혹은 API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 기타 등등들을 뭐예요?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웃소싱을 시켜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리눅스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리눅스를 설치를 해야지 거기다 플라스디라고 하는 서버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XMPP,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구글에서 하면 됩니다. 그죠? 컴퓨터 엔진, 앱 엔진, 다음에 이건 쿠버니트라고 하는 거는 이 쿠버니트는 도크예요. 그냥 도크입니다. 도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버추얼 컨테이너죠. 그냥 한마디로 컨테이너입니다. 이거 컴퓨터 엔진과 앱 엔진은 제가 차이점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할 때 쓰는 거고, 그죠? 이거는 이제 가상 서버를 잡을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가상 서버를 막 잡아넣으면서 가상 서버에다가 뭘 설치하고 하는 거니까 컴퓨터 엔진이 우리한테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내가 만든 앱을 서비스 할 때,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와 비슷한 그런 때 쓰는 것이 앱 엔진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런치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 뭐 이거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관련해서도 38개가 있고, 그리고 디벨로퍼 스택 개발자들이 쓰는 것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고, 버튼 클릭만 하나 한번 딱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개발 환경이 딱 그대로 구성이 돼요. 클라우드 상에.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하고 뭐 어쩌고 몇 번 깔았다 지웠다 하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원샷이 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자, 그리고 그게 런치고, 빌링은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거죠. 내가 컴퓨터를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웹에 있는 것을 사서 그 클라우드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300불을 그냥 공짜로 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5센트 쓰고 지금 299.95 어저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5센트 썼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쓰더라도 아마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달경에서 우리가 테스트 오픈에이지 플랫폼의 테스트 버전을 런칭할 무렵에 되면은 요 금액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그게 빌링입니다. 그리고 API와 서비스는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내가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내가 컴퓨터에다가 뭔가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쉽게 말해서 문서 편집 기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문서 아래 한 글을 설치하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는 아래 한글 기능을 제공하는, 문서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불러다 쓰면 됩니다. 그게 서비스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쓰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플러스 쓰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펑션도 쓰게 될 거고, 뭐 데이터 플러그라든가 이런 것들, 각각이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들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디세이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활성화시키면은 내가 그 서비스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쓰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라이브러리.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도 이렇게 있죠. 맵스 라이브러리도 있고, 구글 맵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아주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 머신러닝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나중에 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지금 클라우드 머신러닝 엔진도 있고, 클라우드 머신러닝 엔진은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CPU보다는 GPU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럼 GPU를 사서 내 컴퓨터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GPU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추럴 랭귀지 API 같은 경우는 자연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인공지능 변호사라든가 인공지능 의사가 환자랑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환자가 하는 말을 컴퓨터가 이해를 하려면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환자는 자연어를 얘기할 테니까. 그죠? 그러한 자연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알고리즘과 라이브러리와 펑션들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리, 애플 아이폰의 시리라든가 구글의 그 뭐라고 해요? 헬로 구글, 그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뭐 스피치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코딩하면서 쭉쭉쭉쭉 하나씩 불러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API와 서비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사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어떤 걸 쓸 것인지는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해요.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뭘 쓸 것인지는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고, IAM하고 어드미는 사용자 관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그 오픈에시 플랫폼의 사용자를 우리가 지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지슬을 바로 여기 있는 요 시스템으로서 다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그 지슬뿐만 아니라 우리 팀 주피트의 개발자들도 다 여기서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고 사용자들도 여기서 지슬 또 여기서 또 구현을 하고 해나갈 거예요.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etting Started는 뭐 중요한 거죠. 왜냐니까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각각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도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뽑아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부분은 그때 보고, 다음 앱 엔진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죠. 앱 엔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넣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수, 그 사용자들이 사용한 정도, 시간, 그 사용자들이 어떤 CPU라든가 이런 걸 구동한 정도에 따라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편리하죠. 우리도 이걸 쓸 겁니다. 근데 앱 엔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클라우드 펑션을 쓸 건데, 클라우드 펑션이 앱 엔진의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같아요. 이제는 뭐 별 차이가 없죠. 그 언어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언어가 지원하는 것이 이 둘, 넷, 여섯 개, 일곱 개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든 언어를 다 지원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루아로 작성할 텐데, 루아로 작성하더라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앱 엔진이고, 컴퓨터 엔진은 우리가 요거는
바로 이제 시작할 거예요. 바로 쓸 거니까 뭐 그때 설명드릴게요. VM은 Virtual Machine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서버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서버를 오프라인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리눅스를 설치하고 우분투나 데비안을 쓰겠죠. 우분투나 데비안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플라스디라고 하는 XMPP 서버를 설치하고 XMPP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거기 있는 모듈들을 우리가 이제 그 X 뭐라고 하나요? SMPP 익스텐션 모듈들이 있는데 그 익스텐션들도 필요한 것들 가지다 설치하는 과정들을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 VM이 뭘 하는지도 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한번 쭉 뚫어놔 보죠. 그리고 Kubernetes Engine은 이거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뭔지 궁금하시면 그냥 그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도커.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자원을 딱딱딱딱 컨테이너 담아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의 자원을 딱딱 블록을 지정해 주는 게 컨테이너죠. 쿠버니티 엔진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펑션인데 클라우드 펑션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앱 엔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작성할 루아로 프로그램 요 작성할 거잖아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작성하죠. 작성하면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그 작성된 것을 여기다가 클라우드 펑션에다 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소스 코드 관리할 수도 있고 요것도 그 기능을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소스 코드 관리는 또 소스 코드 관리대로 별도로 모듈로 진행합니다. 근데 그 소스 코드에서 제대로 동작을 한다. 왜냐니까 이 모듈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렇죠? 모든 펑션이 인풋과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이 이 클라우드 펑션에다 올려가지고 그렇죠? 이름 지정한 다음에 메모리 이 펑션이 쓸 수 있는 메모리에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소스 코드는 여기 지금 현재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루아 코드면 루아 코드에 해서 저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누구든지 이 펑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죠? 그게 클라우드 펑션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니까 이것도 별도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파트인데 스토리지 파트는 이제 빅테이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에서 쓰고 있는 거고 데이터 스토어도 있는데 데이터 스토어는 이게 뭐라고 얘기되나요? 이게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인데 이게 뭐라고 얘기나 파이어 스토어를 아마 이쪽 연동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여기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딱 보니까 느낌이 파이어 스토어입니다. 파이어 스토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이어 스토어 이게 이전에는 파이어 베이스였어요. 파이어 베이스에서 파이어 스토어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그냥 NoSQ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oSQL 그죠? 근데 NoSQL인데 원래 NoSQL 자체는 이게 퀘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NoSQL의 특징입니다. Weak Query죠, 그죠? Weak Query.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퀘리가 되게 상당히 약한데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는 퀘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NoSQL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트롱 퀘리. 원래 퀘리 자체는 SQL 랭귀지가 훨씬 더 강하죠. 강한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이게 서비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뭐 한 3-4개월 됐을 거예요. 이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인데 NoSQL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있고 스토리지는 이제 저장 공간이죠. 그죠? 우리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웹에 있는 하드디스크고 SQL은 말 그대로 SQL입니다. 그죠? 그럼 뭐 SQL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MySQL하고 PostgreSQL. 그죠? 스퀄 방식의 데이터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NoSQL 방식의 데이터도 지원을 하고. 그죠?
스패너는 조금 또 다른 거예요. 스패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션 크리티컬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쓸 일은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만은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메모리 스토어는 레디스예요. 레디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거 상당히 인메모리 스토어죠.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죠.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이거는 쓸 일이 많이 있으니까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음에 네트워킹 부분도 있는데 네트워킹은 이것도 우리가 쓸 겁니다. VPC 네트워크도 쓰고 다 쓸 겁니다. VPC는 뭐 Virtual Private 뭐 네트워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VPC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VPC는 사설 네트워크, Virtual 네트워크이고 그냥 웹과는 다른 별도의 웹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웹. 기존의 웹과 기랍 서로 링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링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존의 웹하고는 서로 링크가 되지 않는 완전히 별도의 웹을 하나 구성을 할 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서버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 세계의 분산되어진 서버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VPC입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웹,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이 스페이스 웹을 만들 거잖아요.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별도의 웹이에요. 기존의 웹과는 다른. 그죠? 그러면 이것들은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바로 이 VPC로 구현을 합니다. 요거로 구현한단 말이죠. 어디 갔나?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내가 VPC를 하나 만들면 구글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들 있잖아요. US 센트럴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US 웨스트, 아시아 쭉쭉쭉쭉 아프리카까지 쭉 있잖아요. 요것들을 다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내가 VPC 네트워크를 하나 딱 만든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러한 것과 동일한 것이 딱 만들어져요. 그럼 구글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그 디스크 공간의 일부를 딱 떼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떼고 여기서도 좀 떼고 여기서도 좀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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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하나의 VPC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의 독립적인 웹을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처럼 독립적인 웹을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 주로 글로벌한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사내망 그래서 사내 인트라넷을 구성할 때 이 VPC 네트워크를 이용을 합니다. VPC 네트워크는 우리가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요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스페이스 웹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니까 얘가 지금 IPv4예요. 우리는 지금 6로 구현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원하는 것이 4라서 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일단 4로 한번 다 구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월도 제공을 하고 라우트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VPC 네트워크들 간에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Shared VPC 하나의 VPC를 여러 VPC들이 어떤 그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공유하는 방식도 있고 한데 여기 있는 기능들은 하나씩 다 써볼 겁니다. 다 써서 나중에 우리가 IPv6 버전의 웹을 구현할 때 그대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히 로드 밸런싱, 특정 서버에 사용자가 집중될 때 그럴 때 그 서버로 집중되는 사용자들을 다른 서버로 돌리는 것들 이런 것들 로드 밸런싱이잖아요. 그리고 DNS도 또 제공합니다. 도메인 네임 서비스죠. 그렇죠? 우리가 별도의 웹을 구성한다 그러면 그 웹에도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여기서 그대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우리랑은 딱히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만은 어떤 컨텐츠를 딜리버리할 때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구글에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한국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보는 것은 한국적 서버에다가 옮겨놔요. 컨텐츠를. 그래야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땡기다 볼 수도 있고 데이터 네트워크의 어떤 데이터 부하 로드를 줄일 수가 있죠. 그것이 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스페이스 웹을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커넥티비티의 시큐리티는 말 그대로 시큐리티고 커넥티비티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밑에 있는 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게 될 몇 가지 이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